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일단 세토스부터 먼저 볼게요. 세토스 지혜의 척도 이 친구가 갑자기 튀어나왔더라고. 이게 아마 사이노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활을 들고 있네요. 번개 활캐네. 기행무기를 쓴 애가 나오는 건가? 너는 여우의 영리함과 날뱀의 기민함을 갖게 될 것이며 헤르마누비스의 지혜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 이름은 세토스가 될 것이다. 아무리 봐도 세트가 맞는 것 같긴 해. 이름도 그렇고 묘사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얘가 사성인지 오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아마 사성일 것 같긴 해요. 나오는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얘는 오성일 수가 없을 것 같긴 해. 지금 시그윈도 나오고 클로린드도 나와가지고 걔네가 차라리 오성이었으면 오성이었지 세토스가 오성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얘는 그래서 좀 포지션을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사이노에 맞춰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번개 캐들하고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긴 해. 여기 나와 있는 글 보니까 사막판 세르판가 본데?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얘는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번 사이노 전설의 무 2막을 봐야지 얘가 뭐 하는 애인지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노랑 좀 결투를 하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그냥 사이노랑 연관이 있겠다 정도? 그 정도만 딱 나올 것 같아서 정확히는 사이노의 힘하고 좀 연관이 있달까 그런 느낌이라 좀 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그다음 시그윈. 시그윈 설명이 용의 딸의 화려한 변신이네. 용의 딸 맞지? 엘리나스 뭐 느비에트의 딸이 라고 해도 맞나? 아끼는 거 보면 느비에트 딸 맞지 거의? 멜리진 수간호사 물속성이죠? 근데 얘는 아무리 봐도 힐러 같긴 해. 물속성 힐러. 근데 물속성 힐러가 아니면 뭘로 나오려나? 무기가 이게 주사기 같은데 리니한테 썼던 마취총 아닌가?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트 모양의 하트가 부서진 거랑 일반적인 하트가 있는 거 보니까 푸뉴마 오시아 상태 왔다 갔다 걸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뭔가 형태 변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으로서는 캐릭터 포지션 자체가 멜리진 수 간호사라 힐러일 것 같단 말이지. 힐러가 아니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좀 궁금할 것 같긴 해. 시그윈이 힐러가 아니다? 그러면 뭐 서브 딜러라거나 그런 메커니즘으로 넘어간다는 건데. 근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물 힐러로 나오면 지금 당장 물 힐러가 코코미가 거의 태산같이 서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 이거지. 사실 물 힐러라는 포지션 자체가 코코미도 코코미지만 폴리나도 한다고 하면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좀 겹치는 게몇 가지가 있단 말이야. 얘를 쓸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 하트 모양이 왔다 갔다 거린다는 것 자체가 버프 디버프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해. 마취 컨셉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마나 수면총이야? 뭐 힐벤 때리면 재밌겠네. 여기서 에밀리가 나오네요. 우리 부모님과 알고 지내는 멜리진 친구들 중에서도 시그윈 씨는 독보적인 존재다. 오랜 세월이 지나 내가 어린이 된 지금도 그 사람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 멜리진은 변하지 않죠. 시그윈이 약간 멜리진 중에 특이 케이스라서 멜리진 애들은 다 이제 얼굴이 동물처럼 생긴 애들이 많은데 시그윈은 인간 형태라 얘는 좀 되게 특이 케이스지. 용의 딸의 화려한 변신이라고 하니까 뭐 마법 소년가 싶기도 하고 진짜 약간 그거 있잖아요. 마법 소년데 나이가 많이 먹은 특이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근데 너무 늦게 나왔다. 좀 빨리 나왔어도 됐을 것 같은데 4.7 버전에 나오는 거면은 진짜 다 후반부에 몰아놨네. 그러니까 얘는 메로피드 요새 수간호사인데 의무실은 햇볕이 들지 않는 메로피드 요새에서 가장 따스한 곳이고 소문에 의하면 그곳을 운영하는 수간호사는 의무실을 처음으로 연 사람이라고 하는데 수백 년 동안 메로피드 요새는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고 걸핏하면 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 사이에는 의료진에게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얘는 그러면 메로피드 요새가 있었을 때부터 거의 그 기간 동안 계속 수간호사를 했던 건가? 메로피드 요새에서? 좀 궁금하긴 해요, 시그윈이. 얘가 좀 궁금한 게왜얘 혼자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도대체 뭐 때문에 요새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일반 멜리진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진짜로 신의 눈 받은 거 그거 하나가 다른 거긴 할 텐데 멜리진이 신의 눈을 받으면 인간이 된다고? 사실 인간은 아니죠. 인간의 형태에 가까워진 거지 뭐. 시그윈이 현재 나온 시점 자체가 물 서포터, 물 힐러 이 포지션이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히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나타랑 메타가 맞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그것도 시노브의 경우가 있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그냥 시그윈이
엘키노한테 맞춰줘서 나온 다음에 생명의 계약을 디버프로 부여해버린다. 생명의 계약을 걸어가지고 생명의 계약을 연장시켜준다. 이런 옵션이 있으면은 그냥 아릴레키노랑 시그윈이랑 쓰는 거예요. 끼워 맞추려면 얼마든지 끼워 맞출 수 있는데 그 얼마나 끼워 맞추냐, 얼마나 만족도가 크냐, 그게 중요한 거라서 그거는 이제 나중을 또 생각을 해봐야죠. 아릴레키노 혼자만 쓰는 힐러나 버퍼라고 하기에는 너무 범용성이 구린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 그거는 또 나중에 생명의 계약을 쓰는 애들이 나오면 해결이 되는 문제라서 비슷한 거예요. 초창기 코코미 나왔을 때도 이거 어디다 써먹냐 이랬잖아. 종려 쉴드 있는데 뭐하러 코코미 있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결국 코코미 침식 나오고 나서 개화 나오고 나서 또 떡상을 했잖아. 그냥 그런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클로린드. 클로린드가 이제 나오네요. 클로린드 그림자를 밝히는 사냥. 야, 이쁘다 이뻐. 드디어 나오네. 사실 개인적으로 폰타인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던 캐릭터 중 하나가 클로린드였거든요. 근데 클로린드가 너무 늦게 나왔어. 얘는 근데 주기적으로 총 쓰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스킬셋에 총이 들어있으려나? 약간 총검술 이런 거 쓰는 거 보여주려나? 근데 운명의 자리가 레이피어 자리네요. 레이피어가 약간 펜싱이라던가 에페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좀 찌르는 무기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면은 속도감 있게 나오려나? 찌르기 특화용으로 약간 롤로 따지면 피오라 느낌으로. 근데 지금까지 클로린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은 딱히 없는데 그냥 총 쏘는 모습하고 검으로 베는 모습 그런 것만 나왔지 찌르는 모습은 딱히 안 나왔단 말이지. 클로린드가 이제 결투 대리인이죠. 이제 폰타인에서 법정 분쟁을 해결하기 전에 결투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결투를 이기면 분쟁이 사라진다 라는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 결투 대리인 중에서도 클로린드가 이름난 결투 대리인이긴 해요. 그리고 나비아랑 엮여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얘가 되게 캐릭터가 보면은 냉미녀 느낌이긴 한데 작중 내 행동들을 보면은 정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캐릭터 스토리에서도 프리나 혼자 있을 때 프리나 찾아가가지고 프리나랑 같이 놀아주고 한 게 얘라서 밖은 차가운데 안은 따뜻한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정 많은 캐릭터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공과 사 구분은 확실한 그런 느낌이긴 해서. 근데 얘도 좀 궁금하긴 해요. 무조건 한손검 캐릭터로 나오긴 할 텐데 이렇게 번개 한손검 캐릭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게 각청밖에 없어가지고 그쵸.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지. 클로린드가 예상이 됐던 게 슈브르즈가 나와가지고 과부하 메커니즘에 좀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클로린드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얘가 과부하랑도 연관이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번개라는 점 때문에 여기저기 쓸 일은 많긴 해요. 뭐 촉진 발사한 거 쪽에서도 무조건 쓸 거긴 하고 과부하도 있을 거고 뭐 나중에 감전 옵션 나오면 감전 옵션에도 쓰이긴 할 텐데 이게 어느 쪽 특화로 캐릭터가 나올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 번개라는 점 때문에 번개로 인해서 굴러갈 수 있는 엔진이 진짜 많아요. 굴러갈 엔진은 많아가지고 딱히 그렇게 걱정은 안 되는데 역시나 클로린드도 중요한 거는 캐릭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스킬셋이 더 중요한 것 같다. 4.7 버전 나오고 나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클로린드라거나 뭐 시그윈이라거나 개인적으로는 뭐 클로린드가 제일 기대되네.